네,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출생아 수는 1만 8천여 명에 불과해 인구는 4년 반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달간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결혼 생활 기간이 평균 2.53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석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0여 건, 24.6%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4월 8.4%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2명, 4% 늘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 4년 6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